안녕하십니까. 저는 작은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원 셰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요리사라는 꿈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격증 따고 따면서 이제 바로 취업도 해보고 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래서 해전대를 졸업을 했어요. 그때 다 한신양식 중식을 나누다 보니까 뭐하지 하다가 중국 요리에 관심이 생겨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편입을 했어요. 일단 제가 추진력이 좀 강한 편이라 계획 없이 그땐 젊었으니까 언어를 아예 모르고 갔어요. 근데 문화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. 3개월 동안 거의 울었다고 보면 돼요. 처음에 가자마자 6개월 동안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언어 공부를 했었어요. 딘섬에는 어떻게 써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검색을 하다가 딘섬에 잘 안 쓸 당근 그리고 미역, 표고버섯 뭐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보자 해서 한번 섞어봤어요. 당연히 미역이면은 속재료에 넣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살짝 바꿔서 피에다가 다진 미역을 넣어가지고 피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돼지하고 새우 넣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수정교자를 만들어봤고요. 당근을 가지고는 즙을 내가지고 타피오카라는 그 펄이 있어요. 그거를 당근즙에 이렇게 흡수를 시켜가지고 그걸로 또 피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당근을 즙을 내면 찌꺼기가 남잖아요. 그걸 또 버리지 않고 속재료 응용을 해가지고 당근 구슬교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만들었습니다. 와인은 빈티지 클라렌입니다. 이 와인은 부드러운 탄닌과 풍부한 과실, 오크 풍미가 길게 이어지는 레드 브랜드를 선택해봤습니다. 사실 제가 자영업자다 보니까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중식에는 이런 재료를 쓰지 말아야 되라는 그런 인식이 없거든요. 그렇다 보니 양식과 한식을 보면 되게 다양한 식재료가 많잖아요. 고정관념을 좀 깨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.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응용을 평소에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반찬에는 궁채를 가져다가 부쳐가지고 반찬을 써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많이 했었어요. 버려지는 그런 식재료는 왜 이걸 버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써보는 거예요. 불려가지고 남는 것도 써보고 그 불린 그 물 같은 것도 그럼 반죽 피에다가 반죽하면 되잖아. 그럼 향이 나겠네? 약간 이런 식으로 응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, 제가. 저런 마인드로 요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던 분이 저희 사부님, 이연복 사부님이 가장 크죠.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사부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 여자 셰프는 조금 더 중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편애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라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자영업 시작하면서도 직원들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메뉴부터 해서 사부님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세요.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사부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 그냥 편하게 아이 써놔 이러면서 얘기해주시니까 살면서 요리하면서 약간 든든한 백 같은 느낌이세요, 사부님이. 그냥 간단하게 그냥 똑같이 학교에 들어가서 뭐 자격증을 따고 대회도 나가서 경력도 쌓고 막 이런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그냥 빠짐없이 학교도 빠지지 않고 그 나이 때에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듯이 그냥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게 조금 약하더라고요. 학교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 뭐 나중에 배우면 되고 뭐 이런 되게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하다 보니 기회는 지금이다라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거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 나에게 셰프란 인생? 그냥 좋아서 하는 일. 좋아서 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일을 만들어낼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